안녕하세요. 오늘은 팁을 저희 카운셀러 만나고 그럴 때 팁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빨리 하나 영상으로 남길게요. 이렇게 학교에서 카운셀러 만나거나 아니면 스케줄 조정하는 세미나들이 좀 있어요. 미팅 같은 그런 거 하실 때 아이하고 충분하게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찾아보라고 하세요. 서치도 하고. 그래서 그 스케줄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카운셀러나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서 가서 충분하게 물어보고 하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가기 전에 많이 물어볼 걸다 적어놔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저희 아들 학교 보내고 이럴 때는 그런 거를 경험이 없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려드리고 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8학년인데도 9학년이나 뭐, 아니면 9학년인데 10학년 들어야 되는 과목 선생님을 본 적이 없거나 그래도 이메일을 써서 많이 여쭤보고 그러면 답장들을 다 해줘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몸에 배어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 것도 좀 팁으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부터 센테니얼 학교에서 지금 8학년 상대로 지금 9학년 스케줄, 9학년 12학년까지 스케줄 작성한 거를 지금 카운셀러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학교 보이시나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도 설명도 해주고 자기가 짠 스케줄 조정도 할수 있고 설명도 듣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나가지고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프레스코뿐만 아니라 달라스의 많은 학교들이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거 진짜 세미나 많이 해요. 저희도 요번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프레스코 학군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이 영상 하나 올립니다. 간단하게. Are you, what's your name? I'm Andrew. Andrew Sheen. Okay, Chen? No, Shein. So, yeah. Miss Kim will be your counselor. Yeah. Okay? We live together in the Oh, same house. good! Yay! Yeah. You got good company. Yeah. Yay! We'll walk around and he knows everything. Ben knows everything. So, Yeah. yes. Okay. Thank you. Nice to meet Thank you. you. Nice Nice to meet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ore aspects of the student than just their rank. Many public colleges also have a more generous automatic admission policy, like if you're in the top.역시 우리 앤드류 진짜 칭찬해. 오늘 우리 앤드류가 학생들하고 가가지고 세미나 갔다 왔는데 이렇게 다 9학년들 거 이렇게 다 갖고 왔습니다. 진짜. 잘했어. 내 학교 진짜 이런 거 너무 잘해주니까 좋지. 진짜로. 이렇게 다 세션별로 과목 선생님들이 다 있었어요. 다 나와 계셔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데 줄 서가지고 또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아 이게 다 과목 선생님들, 네. 다 카운셀러랑 지도를 찾아가라고. 찾아가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 앤드류는 미리미리 질문지랑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갔어요. 진짜로 칭찬해.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가서 막 많이 물어봤잖아. 어땠어? 뭐 이렇게 어떠니?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성향별로 이거를 먼저 들었을 때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생겼다 하면 그쪽 코스를 서제스트 해주는 종이가 있었어요. 진짜 다 자기 준비해 성향별로. 놓으셨구나.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로 가려면 그때 필요한 코스들도 다 적혀 있었고 그렇게 팜플렛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스케줄은 좀 한번 바꾼 거 봤어? 아 그리고 피직스는? 피직스도 피직스 C가 네. 2 크레딧이면서 1 블락이라 했잖아. 1시간. 그럼 우리 시간을 더 벌었네? 네, 1시간 벌었죠. 너무 좋다. 또 뭐 특별한 것도 뭐 있었어? 아까 우리 얘기 많이 했는데 그지? 네. 갑자기 막 영상으로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난다 진짜. 그리고 그리고 그 세미나가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선생님이 대충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이런 선생님들이랑은 좀 중요하니까 만날 일도 많고 먼저 가서 친해지고 말도 많이 걸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카운셀러도 새로 네, 같이 만나고 그치. 인사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해서 영상으로 남기질 못했는데 저희 앤드류가 컴퓨터 사이언스 선생님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도넛도 이렇게 학교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감사했다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런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